종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막대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빠르게 문지르면 진동이 생겨요. 이 진동이 막대 끝으로 전달되어 종이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요철막대의 모서리 부분을 긁으면 진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생겨요. 오른쪽 모서리를 긁으면 종이가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 모서리를 긁으면 종이가 왼쪽으로 돌아요. 주변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호수의 물이 진동하며 넓게 퍼져나가 물결이 생겨요. 지진은 지구 깊은 곳에서 땅이 흔들려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까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